수문앞 광장의 부흥성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50일 만에 건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신 일이 뭐냐, 에스라를 통해서 모든 백성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이 깨닫게 되는데, 그 부흥성회를 보니까 새벽부터 오전까지, 새벽부터 낮에까지 계속 하나님 말씀을 주고 그 다음날하고, 이런 부흥성회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때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 먼저 송축하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엎드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에스라가 말씀을 깨닫게 했더니 저들이 울었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부딪혀서 회개하고 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호와 성일이니까 울지 마라. 물론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의 기쁨이 오기 때문에 위로해 주고 음식을 먹었다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부흥성회는 뭔가, 부흥은 뭔가,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는 건데,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모든 세속적인 생각, 모든 것이 마음에 때가 끼기 때문에 회개하는 겁니다. 깨끗이 씻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가치관, 사고방식, 생각 버리고 내 삶이 거룩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내게 오라. 우리 회개는 하나님 품에 돌아가는 겁니다. 내 인생에 사는 방법 스타일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돌이키는 것이 회개지요. 우리 애와를 알자, 힘써 애와를 알자. 하나님을 깨닫고 아는 거, 그게 최고 복이 되는데, 난 인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 아는 걸 원하노라. 이 아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생명 속에서 거룩함 속에서 아는데, 뭐란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하나님 품에 돌아가서 얼마나 하나님 나를 사랑한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은혜 받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만큼 은혜 받는데, 은혜의 생수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우리를 사랑한 사랑은 나야가라 폭포 같은 어마어마한 건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 것은 물방울 하나 정도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봤어요. 상상이 안 됩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신앙생활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말씀도 살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 얼마나 신앙생활 힘든 상황에서 여러분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 자체만 가지고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귀하게 보고 우리 찬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고, 우리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더 영적 수준 높은 사람이 되기 원하고, 천국에도 제일 영광 가운데서 높이기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잘되고 더 잘되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간섭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더욱더 교육시키고 싶어서 부흥에도 하고, 왜? 사랑하기 때문에. 많이 주고 싶고 먹이고 싶고 힘써 알라, 힘써 알라, 깨닫는 걸 원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야 하나님 알게 되고 경험하게 돼서 내가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가 독사오굴에 손을 넣고 소와 사자가 풀을 먹고
신천신지 얘기가 많이 나와요.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런데 마지막에 뭘 의미했냐면 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지식이 충만하게 되니까 사람이 변화되니까 평화로운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 만나고 경험해서 오늘도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사랑을 깨닫고 무궁무진 하늘에 그 사랑을 듬뿍 받게 되면 내가 변화되기 때문에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내가 변화되면 상대방 남편은 그대로 있고 아내는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변화되니까 남편이 존경스럽고 사랑스럽고 아내가 너무 안쓰럽고 귀하게 여기고 뭡니까? 내가 세상 윤리, 도덕, 지식, 철학으로 바꾸니까 절대 안 됩니다. 왜요? 죄 때문에. 죄 문제는 보혈의 피에 회개해야 되고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무궁무진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내가 얼마나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깨달았기 때문에 버리고 다 회개하고 내 안에 더러운 걸 버린 만큼 빈 만큼 비어있는 그곳에 새로운 것이 채워지기 때문에 말씀이 오고 성령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부흥생이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더욱더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하는 귀한 기회, 여러분 복된 성의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말씀 안에 생명이요 빛이 되기 때문에 영의 말씀만이 내 영혼을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 이전에 높은 산이 세상 산 위에 높이 지배할 것이고 도를 가르칠 것이고 말씀이 예루살렘의 시온에서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가? 사람이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남을 죽이는 칼, 그것이 녹여가지고 농기구 쟁기질 보습으로 만드는 게 얼마나 아름답지 않아요? 자,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사람을 찌르는 창이 농기구 낫으로 바꿔진다. 누구 얘기일까? 내 안에 칼 있고 내 안에 창 있어 찌르고 싶고 그냥 어떻게 보복해 버리고 싶고 그런데 내가 주님 만나고 나면 문제는 나구나. 나 탓이다고 모든 건 내 잘못이라고 이 폭풍이 나의 연고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모든 문제는 나라고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의인을 부른 것이 아니요 죄를 부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렇구나. 은혜 받는 게 딴 가지예요. 의인의 자리에 있으면 주님 못 만나요. 바리새인들 못 만났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만나러 오셨거든요. 주님 만나기 원하시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죄인 만나러 왔다는데 내가 죄인이라면 만나주신데 모든 문제는 나 때문입니다. 내 남편이 지금 바람 핀 것도 나 잘못이고 아내가 저렇게 나한테 불순한 것도 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면 왜요? 부부는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아내 남편은 하나예요. 남편 아내 잘못이 누구예요? 나지요. 하나니까. 주여 납니다. 내 자녀 탈선한 거 나지요. 내 몸에 나왔으니까. 주여 나네요. 나네요. 나예요. 나예요고 한번 통구가 물어보세요. 주여 주님 만나요. 은혜 주시고 내 죄 때문에 내가 정말 그런 자리에서 통회만 한다면 악한 영은 떠나게 되고 하늘에 기쁨이 오고 위로가 오고 평안이 오고 이렇게 기쁘거늘 이렇게 행복하거늘 주님 만나면 이렇게 좋거늘 내가 사랑이 섬김이 희생이 헌신이 기쁘고 즐겁고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 왜 주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흉내 내는 것이 아니고 만나야 되는데 언제 만나는가 회개하는 것
하나님이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할 심령을 멸시치 않는데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고 모든 죄 때문에 애통한다면 주님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주님 만나게 되면 내가 변화되면 낮아져요. 낮아진다니까요. 낮아져. 천국은 어린아이가 지대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결단코 못 들어가요. 결단코 못 들어간대요. 어린아이같이 변화되래요. 무서운 얘기인데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래요. 낮아진다니까요. 죄를 깨달으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알아져요. 낮아져야지 내가 겸손해야지. 지금은 내가 겸손할 때야. 아직 내 때가 아니라니까 겸손해야지. 내 때 참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서 겸손하려고 가짜 겸손해져요. 부끄러워가지고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뭘 자랑하려고 그래. 모든 거 은혜구만. 다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부서지고. 이번에 안양 목사님이, 저는 그분 책을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 대단하다, 훌륭하다. 중학교 1학년 때 얼마나 가난한 그 판자촌에서, 쪽방촌에서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 술주정뱅이 얼마나 조그만 판자 거기서 여러 식구 살면서 얼마나 아침 화장실 줄 서갖고 화장실 못 보고 막 공동 화장실 그런 집에서 살면서 신문 파려고 뛰어다니다가 중학교 1학년생이 짐자에 치갖고 팔이 잘라져.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이 아이가. 근데 하나님 은혜가 임해갖고 불받고 그리고 30살이 넘을 때까지 완전히 소외돼갖고 나는 장가도 못 가겠구나. 가난하고 팔 잘라지고 뭘 누가 옵니까? 그 상황에서 이 아이는 하나님 찾았고 만났고 은혜 받았고 성경을 수백 독을 했고 친구도 없으니까 외톨토리로 책 많이 읽었어. 그 많은 책을 많이 읽었어. 유튜브 지금 최고 1인자. 많은 머리에 지식이 있더라고요. 주님 은혜로 딛고 일어섰더라고요. 하나님은 사실은 우연이 아니에요. 크게 쓰기 위해서 팔도 잘라버리고 거기 낮춰갖고 은혜로 성령으로 세우고 만들었구나. 피눈물하는 고생을 겪었구나. 주님 만난 사람은 일어나더라고요. 이기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주님 만나시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겨야 됩니다. 저는 정말 우리 마지막에 우리 성도들이 다 천국 잘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다 천국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좁은 길은 넓은 길 가는 사람 많고 찾고 협착하고 찾는 이가 작다는데 십자가 지는 길인데 십자가 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 비유 우리가 잘 알아요. 지식으로만 보지 마세요. 슬기로운 다처녀 등잔에 기름을 준비 알죠? 등불은 예수님이고 빛이고 등잔은 성령 그거 몰라요? 그래서요. 신랑이보다 내 등불이 꺼져가니 못 들어간 사람이 있을 건데 나는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등불이 꺼져 간 거 보니까 한때는 불이 있었네. 달란트 비유 다섯 둘 즉시 가서 남겼는데 한 달란트 가늠한 도둑질한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묻어놨거든요. 내가 뭘 지었냐고. 아, 그거는 종아 심판받았어요. 쫓겨났어요. 양과 염소 비유 오로지 양 염소 난 당연히 양이죠. 그런데 그 나라만 염소라고 하면 뭘 하겠는가. 자, 중요한 것은 알국정이 세 비유 똑같이 진짜 가짜 딱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날에 딱 나눠진다. 누가 떨어질 거라 생각하자면 누가 있겠냐고요. 누가 있겠냐. 근데 그때 나에게 해당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저부터 바울이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나도 버림될까 두렵다고 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진행이 그랬어요. 누가 건설해 줄 수 있을까요? 누가 할 수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고 회개하고 주님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주님 나라 어떻게 할 것인가? 큰 집에는 금과 은을 나무 질그릇도 있는데 귀에 쓰는 것, 청에 쓰는 것도 있는데 나는 금그릇, 아니 나무 질그릇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 그래서 회개는 깨끗하고 새로워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예비함이 되리라. 선한 일을 내가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 순간하지 말고 오직 그날에 가까운 없어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모이기 힘써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구하는 것은 뭔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통하는 것 아니냐? 변하지 않아요. 네가 겸손히 겸손하려고 흉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공의가 좋고 말씀이 좋고 그렇게 네가 바꾸어지고 있느냐고 주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묻고 있는 것. 초대 예루살렘 교회 부흥회는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회개한 역사가 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안진병 일으켰어요. 그때에 그 안진병의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의 남자가 막 구원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는데 문제는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있는 역사를 좀 이룰까? 이겁니다. 수적인 부흥,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면의 거룩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 호왕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은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베드로에서 안 비키는데 교황이 은과 금 없다고? 나 은과 금 많아.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래요? 은과 금 많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는 능력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부자로 부유하여 부정 없다나 공고한 것, 가는 것, 가는 것, 눈먼 것도 알지 못하다. 안약을 써서 눈에 봐라 보고 흰옷 써 입어라. 마지막 때 교회가 세소가 된지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겨자씨 비유를 합니다. 가장 작은 씨가 심겨졌을 때에 나무가 됐다. 새들이 깃들었다. 뭘 의미했냐. 그 씨는 말씀이고 생명인데 그 겨자씨 같은 말씀, 생명의 말씀은 내 속에만 뿌려져서 내가 내 자신이 정말로 그 씨가 싹이 나기 위해서는 썩어야 되고 죽어야 되고 깨어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는데 언제 썩고 언제 깨어지고 언제 부서질까 흙 속에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십자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부서지고 죽어야 되거든요. 환경 속에서 내가 깨어져야 되는데 실제 하나님의 미래에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면 하늘 그대로 있고 땅 속에 숨을 차고 캄캄하고 답답하고 거름이 냄새 나니까 절대 나는 땅 속에 못 있겠다고 나오면 하늘 그대로 있고 절대 미래는 싹은 안 나버려요. 내가 내 가정에서
내 회사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일하러서 내가 죽어버리면 될 건데 내가 죽는다는 것이 말로는 죽는데 안 깨지고 안 죽어지는데 어떻게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울어야 되고 애통해야 회개한 것이 심령이 내가 변화를 받아야 돼요. 깨어져야 돼요. 미랄이 하나를 그대로 이끼겠습니까? 내 똑똑하고 잘나서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려. 아싸리 말해서 내 말, 내가 똑똑하고 그래요. 그래서 말로는 이겼는데 상처 주고 절대 남편 말로 이겨갖고 교육할 것 같아요? 남편을 져줘야지 내가 머리로 삼아줘야지. 하나를 그대로 있어. 너 혼자 잘 다녀라. 남편한테 미안하고 잘못했다고 무릎 꿇을 수 있다는 것이 쉽습니까? 사망은 내 안에서 싸우고 생명은 내 안에서 싸우고 내가 죽어야 된대. 근데 그게 제가 말로 이렇게 하거든요. 실제 삶은 또 달라. 달라. 이 얘기는 남자를 똑같아요. 아내에 대해서도 정말로 어떻게 내가 보고 있느냐. 오늘 부흥회 이야기하면서 그게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부흥이 뭐냐면 주님 사랑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섬길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희생할 수 있고 해요.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나한테 원하니까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네가 좀 섬겨라. 사랑을 종로로 달아. 종로로 사랑으로 한대. 머리로는 내 가슴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와닿지 않는 그 말씀이 와닿게 하기 위해서 울어야 되고 통해야 되고 말씀 속에서 겨자씨가 되고 싹이 나도록 울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껍질이 벗겨야 되는데 그 아픔의 눈물 골짜기가 십자가 지고 나 좀 따라와봐. 내가 성령 일할게. 성령 일할게. 내 자신 회개를 많이 하면서 뭘 느꼈냐. 저도 말을 많이 해요. 이래서 이러고 이래서 이러고 그래서 왜 이러냐고 우리에게 비전도 모르냐고. 그래서 성령 일할 시간 안 주고 네가 말로 다 했구나. 성령 일할 시간 주는 줄 알아. 네가 말로 오지 말고. 휴, 그러네요. 말만 좋네요. 네 삶을 통해 빛이 되냐? 사랑이 흘러갔니? 아니 엄마. 자, 지금 마태 25장 세 가지 비유가 오늘도 여기서 들으면서 그래요. 목사님이 오고 와서 지금 오늘 여기 오기도 힘들어서 왔는데 뭐 열천의 비유에서 또 떨어진다 하고 또 뭐 양 염소 얘기해버리면 내가 어떻게 살아라고. 이걸 못 받으면 힘들 수가 있어요. 또 이게 저는 할 수밖에 없고 저는 이 얘기하면서도 여기 성령 오시면 이것이 생소가 될 것이고 만일에 자 미련 다치면서 떨어져 버렸다. 누구 책임이냐고요. 제 책임이죠. 저 안 되었게 몇 년 다닌 줄 알아요. 지금 현재. 거제란 말이에요. 제 책임이죠. 저는 우리 성도를 내가 존경을 하고 진짜 내 마음속에 저 존경스럽더라고. 주여 내가 실수했구나. 넘어졌고. 사도행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평안히 든든히 서가야 되는데 평안이 좋을까. 배를 운전할 때 갑자기 휙 90도로 되게 빡 멀매갖고 이 배 못 이끄다고 나 좀 살고 싶다고 교회 힘든 사람 대화해봤거든요. 목사님 제가요 두 달을 견뎠는데요 저 목사님 말씀이 귀 안 들어요. 나 살고 싶어도 가고 싶어요. 할 말이 없더라고. 그렇죠. 살고 싶은 게 가십니까? 그래야 갈 수밖에 없지. 누구 책임이에요? 아무리 내가 해봐도 전달이 안 되면 안 되더라고. 살고, 웬만하면 안 가고 싶죠. 교회 옮기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살고 싶은 건 아니에요. 누구 책임이냐고. 나는 누구 잘잘못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설교가 힘들구나. 아무리 지식이 얘기만, 지식은 교만,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저는 요셉의 감옥 얘기하면서 견디지 않는데 그건 목사님의 비전이고 우리하고 달라요. 힘들어요. 근데 이런 가운데서 제가 또 부흥회는 해야 되겠고 그러려면 또 여러분 위로 칭찬 많이 갖고 되겠냐고. 성경이 이렇게 되니까
혹시 떨어지면 안 될게 해봅시다 하고 조금 또 자극적인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아무리 말해봐야 성령, 내가 그런데 저는 지성소에 들어가자고 그렇게 했는데 성경의 전체적인 원리를 보면 알곡 성도가 작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구약에 보면 거짓 선지자는 항상 평화를 외쳤더라고. 평화, 형통, 축복. 맨날 좋은 얘기만 해. 회개하라. 듣기도 싫은 소리 보네. 아, 위로받고 싶은데 회개하라고 했다니 좁은 길 가라고 뭐 떨어진다고 휴거 이야기나 했었구먼. 누가 그걸 좋아하겠냐고요.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또 외치고 울었고 애통하고 또 몸부림치면서 아니 뭐 봄 가을에 부흥회지 뭐 더운 여름에 뭐 부흥회를 또 해요. 저는 몸부림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쭉쟁이가 너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라오디게의 모습이 그렇고 사대교는 희로임사 몇 사람이라고 말했고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 희로임사 몇 사람이 큰일 나잖아요. 큰일 난대. 어찌할까? 여러분. 대부분 세속적인 인간적 끊지 못하고 염소가 많아요. 염소가. 그리고 대부분 종교적으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 성경을 저들이 서기관들은 박사들이었어요. 서기관은 성경 기록한 사람이고 쓴 사람 우리 지금처럼 우리 인쇄가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성경 박사들인데 바리새인들 얼마나 율법적입니까? 소득에 11조 드리고 일주일에 두 번 금식했는데 그 당시에 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님 못 박아 죽여보세요. 자기 지식으로. 지금은 스데반이 망각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아 너희 주장과 또 나를 죽인다고 돌려서 죽였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비침해가지고 거꾸로 져가지고 그가 주님 만나고 나서 회개했는데 오늘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극소수가 남는 자는 있는데 근데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최후에는 아무리 미사하게 필요 없다. 성령의 빛이 왔냐고 물어봐요. 십자가 통과했냐고 물어봐요. 주님 사랑 만났냐고. 억지로는 안 돼요. 말씀을 깨닫고 나면 말씀이 좋아서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 사라져요. 그것이 편해요. 십자가가 편하다니까요. 사는 것이 좋아요. 사는 것이.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성소에 들어온 사람들은 일곱 금초 때 열두 떡상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떡 맛을 알아. 그런데 남편에게 머리로 복종하라. 성소 정도는 들어와야 되거든요. 초보 노재단 단계에서는 그 얘기를 들으면 에이 또 저런 소리 하네. 맨 저런 소리는 듣기 싫어. 예, 아직 맛을, 성소에 들어가서 그 맛을 먹, 차는 난 복종하고 산 게 이렇게 참 편하고 막, 그 맛을 안 사람들은 좋아요. 밥맛을 알아본 사람입니까? 떡을 또 먹어. 근데 초보에 있는 사람들은 그 듣기도 싫어. 예, 아니, 소화가 안, 왜 듣기 싫냐고 내가 비판하면 안 돼요. 성소에 들어가게 만들어. 다시 말하면, 섬기는 것이 평안하고 사랑을 죽는 것이 행복해야 돼. 자기 자리가 낮은 자리에 있어야 평안해요. 자, 뼈가 삐뚤어졌어요. 그러면 그 자리를 맞춰주면 되거든요. 삐뚤어져 절대 아프게 돼 있어요. 내 말씀에 어긋나면서 뼈가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안 편해요. 남편을 머리로 복종하라 하면 그 자리가 편하고 아 내 몸 사랑하면 그것이 편한 거예요. 그것이 회개는 삐뚤어진 것을 뼈를 도도둑 맞춰갖고 맞춰주면 그것이 낫는 거지. 제자리에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제자리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회개는
제자리에 들어가 맞춰주는 것이고 그것이 편한 거예요. 은혜 받으면 낮아지는데 낮아지는 게 뭘까? 저는 조금 경험해봤어요. 내 자리가 낮아진 게 얼마나 나는 편하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정말 한순간 망해가지고 달방으로 여기 이사 왔어요. 근데 달방 하나 얻어놓고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요. 6개월 동안 방해 없이 살았어요. 10일 금식 와서도 나무 교회 뒤에서 드러나고 보시고 아이들 다 가족이 다 흩어져 방이 없으니까 방 하나 얻어놓고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요. 감사하더라고. 밥 먹고 밤에 혼자 저 산속에 들어가는데 행복했어요. 그러면 언제 밥 안 먹었으면. 그래서 낮아지니까 저 낮아진 거 얘기하고 싶어요. 은혜 받으면 낮아지고 성령 받으면 낮아지고 그 자리가 변하더라고요. 그 자리가 편해. 제가 개척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화성 능복교회에서 오라고 해서 얼마나 좋은지 자랑했어요. 나도 갈 데가 있다고. 오갈 데 없으니까 창피해 죽겠더라고. 달방 생활하고 쌀이 떨어지는데 옆에 사람들 부끄러워가지고 갈 데 좋아. 근데 보이콧 당했어요. 그때 꿈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그 교회 가서 농촌교회 3, 40명이 열심히 일해갖고 열심히 날마다 전도해갖고 70명만 모이면 신하니까 이화리 목사님 모셔서 한번 내가 헌신 예배드리면서 딱 한마디 듣고 싶어. 박진도사 열심히 잘했네. 그 말 한마디 들으면 소원이 없겠더라고. 저는 이런 교회 상상이 못해요. 농촌교회 소원이 없었어. 왜요? 낮아졌어요. 주님 만났어요. 밤새 철화했어요. 내 모습 알았어요. 죄인이에요. 죄인. 내가 만약 주님 못 만났다면 그런 마음 들겠냐고요. 사실 행복은 지조가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얘기거든요. 은혜 받으면 행복하고 기쁘고 행복하거늘. 그래서 주님과 동행한 것이 행복하거늘. 내가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면 근데 말씀에 의해서 내가 회개하고 죄인하고 깨달아지니까 낮아지지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 은혜 받은 거 뭔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모두가 섬기고 사랑하고 싶어요. 귀해요. 남의 아픔 눈물이 보여요. 그리고 내가 섬기고 사랑 그 자체가 행복해. 신앙생활 행복해야 승리하는 거고. 천국은 누가 멸류가득까 가장 섬기고 사랑하면서 동행하는 건데 주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1등이요. 이 땅에 외모 보지 마세요. 그 사람 겉으로 대단하다고 유명하다고 너 영광 다 받아먹었지. 난 너 몰라. 난 모른다니까. 네 의를 위해서 네 자랑해서 했지 나 위해서 했니? 진짜예요. 저는 솔직히 내가 가끔 개인적으로 나는 가짜 같아. 진짜 되고 싶어. 말만 하고 말만 하고 삶을 안 따르니 내가 날마다 회개 애통하고 살아요. 이 정도밖에 안 돼. 이 정도밖에. 외식한 자들아.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나는 현재 목회 성공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저는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주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승리의 성공이라는 단어는 쓸 수가 없어요. 저는 현재로서는 너무 죄송하고 우리가 정말 회복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최선만 다하겠는데 이 자체도 주님 은혜고 내 하는 짓이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결과는 주님은 절대 공의 하나님이 잘못한 거 없어. 주님은 실수하지 않아서 내가 실수한 거지. 그걸 깨닫고 아니까 주님 감사가 되고 난 우리 성도들 주님 은혜로 그 사랑 깨달으시고 주님 인도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한 가운데서 더 지금 해답은 은혜 받아야 되겠구나. 내 마음 청소하고 낮아지고 부서지고 주님의 사랑 품 안에서 여러분이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